이렇게 막 물처럼 흐르지 않는 그런 느낌. 피부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에요. 그 숲에서 나는 풀향 납니다. 숲에서 나는 풀향. 막 풀 짓뭉개져가지고 나는 그 풀향이 아니라 기분 좋은 풀향 있잖아. 그런 풀향이 나요. 시원시원하다. 굉장히 시원시원하네요. 오, 너무 기분 좋은데? 너무 기분 좋아. 계속 바르고 싶어요, 이거. 이거는 하루 써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제가 꾸준히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한번 발라보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청년농부 바보일입니다. 시카로마 대나무 수분 시카 앰플, 이거를 일주일째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발라요, 얼굴에. 이렇게 피부가 많이 까매서 뭔가 티도 안 나지만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촉촉해요. 하루 종일, 정말로 하루 종일 촉촉해가지고 뭐 덧칠하고 덧바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냄새도 되게 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 풀냄새가 나요. 풀냄새, 정확히 무슨 식물의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풀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해본 결과,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한 거 정말 좋고, 또 끈적거리는 느낌 그리고 막 흐르는 느낌 둘 다 아니에요. 딱 피부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좋은 느낌이어서 바르고 나서도 뭐 찝찝하거나 막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요. 피부 자극 테스트 그리고 안정성 피부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극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미백하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래요. 그래서 둘 다 너무 저한테 필요한 기능성이에요. 미백도 너무 필요하고, 지금 제가 막 손이나 얼굴 막 이렇게 눈가 입 주변이 주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필요한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사용법에는 에센스 단계에서 적당량을 발라 펴주라고 하는데, 남성분들은 화장품을 나눠서 쓰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저것 막 바르기 귀찮아가지고 평소에 올인원 화장품 씁니다. 이거를 쓰는 일주일 동안은 올인원 화장품도 안 바르고 이것만 사용을 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촉촉하고 좋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사용해보려고 합니다. 언젠간 미백 주름 개선에 또 도움을 받지 않을까. 저처럼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노동자분들,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농업인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